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특집 민주당 이진의 역사편인데, 최근 감옥 갈 것 같던 제메엠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 예림이 언니 유튜브 알고리즘에 드럼통이 자꾸 뜨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명이를 도와주는 민주당의 이진들이 누가 있는지, 어떤 의원들이 드럼통 배달부를 자처하며 일진보다 더 깝죽거리고 다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그럼 바로 시작한다. 첫 번째는 최근 유죄 판결이 의원직이 상실된 최강욱인데, 시위발언 걸어나오는 거 보면 유죄가 아닌 올림픽 금메달 딴 거 같이 법정에서 걸어나온 최강욱은 일진이진보다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꿀찌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데, 정식 변호사 루트가 아닌 군법무관짬으로 변호사가 된 최강욱은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장본인으로, 누가 보면 정치한 20년 한 줄 알았지만 저 로비의 대가로 비례대표 한 번 한 개조밥 중에 개조밥, 21대 국회 최고의 트러블메이커였는데, 특히 그가 법사위에서 보여준 쿨찐 모먼트는 정말 누리웹에서 공식 인정한 쿨찐의 화신 그 자체였어. 먼저 쿨찐 특, 사회성 결여로 드립에 선이 없음. 저렇게 그러니까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거린다는 말에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전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분위기랑 상황상 그렇다는 건데, 꼭 말꼬투리 잡으며 팩트 따지. 실질적으로 뭐 깐죽거린다,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쩔하다고는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네, 신상 발언 주셔야 합니다. 네, 신상 발언 하십시오. 깐죽거린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입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 하도 병신이라 주위 사람이 맞춰주는데 그거 자기만 모름. 무조건 끼어드십시오. 네. 아유. 아이고. 예. 논리에서 부족하면은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시발 쿨찐 새끼들 기관총으로 쏴 죽여. 그 후에도 최강욱은 꿀들이에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대기가 해자고 내가 피해자도 등 정치인의 언어가 아닌 올리버 선생님 언어를 쓰고 다니다. 드디어 와 노탱이 보소 라는 말을 하며 헌정사상 조슬 2배 사건에 최초의 국회의원 타이틀을 따게 돼버렸는데, 놀라운 건 최강욱의 또 다른 별명은 최딸딸. 조덕씨는 살 수 없는 종맨이었어. 최강욱은 불과 1년 전 민주당 화상회의를 하는 와중에 한 의원의 캠이 꺼져 있는 걸 보고, 야 왜 오늘 캠 꺼져 있냐 물어봤대. 그러자 그 의원은 아 오늘 얼굴 상태가 안 좋아서 캠을 껐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자, 최강욱과 야 혹시 너 캠 꺼놓고 딸딸이 치고 있냐 라는 또라이 같은 드립을 여성 의원들도 있는 방에서 치며 윤리위에 제소되었는데, 최강욱은 그건 딸딸이라 말한 게 아니고 딸딸이라 말한 거라 해명하였지만, 평소 최강욱의 언어 습관을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시끄러라 생각 징계가 이루어졌어. 하지만 1년 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딸딸이 의원은 바로 코인원 김 남구 딸딸이를 친 게 아니었고 진짜 코인으로 짤짤이 친 거였어. 아따, 우덜끼리 사기칠 때는 의리 있네. 어쨌든 강욱이는 이제 백수니까 후에 오서방 점이나 빼러 가고, 두 번째는 그 옆에 또 붙어 다니는 수석 김의겸 선생인데, 그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은 사실 운동권 같은 일진 출신과는 거리가 먼 펜트 출신이라 힘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말로 친구를 괴롭히는 뻐꾸기라 할 수 있어. 특히 한겨레 기자 출신답게 가짜뉴스 살포를 하며 사기를 치는 게 주요 임무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약간 우리 편이 아닐까 의심까지 되는 보수의 마더 테레사 추미애 미추와 같은 행보를 보여주는데, 앞서 말한 3M 최강욱과 이모 김남국을 제치고 한동훈 매드모비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 특히 쳐맞을 때 타격감이 다른 애들과는 달라 솔직히 좀 사랑스러운데, 즉 때리는 맛이 있다 이거지?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구글링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시 넘어갈 수 있을까라 생각하다가 말씀대로 이렇게 파다 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들키고 넘어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녹음을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대 아가씨야. 너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지? 예? 의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 앞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여기다 또 최근에는 혼자가 아닌 다른 친구도 함께 가버리는 큰 사고를 치게 되는데 바로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의 출장 비논란이야. 의겸이는 이제 하다 하다 최근 법무부 해외 출장 및 전부 다 영수증 까라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법무부에선 굳이 닦아서 좋을 건 없으니까 까지 말자고 했어. 하지만 김의겸이 또 가짜뉴스 선동하며 왜 못 가냐자. 한동훈은 알겠습니다. 영수증 까고 거기다 이전 정부 장관하고 비교도 해봅시다라는 협상이 성사되어 집에서 자고 있던 추미애 박범계만 이상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당연히 비즈니스 타는 한동훈이 세금을 아껴 쓴 건 물론 박범계 이 새끼 미국 출장비 영수증 갈아친 게 딱 나와가지고 다른 데도 삥땅 친 거 없는지 다 조사받게 생겼는데 사건 다음날 박범계는 회의에 불참. 김의겸은 이러고 있어. 힘내라 의겸깨야.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지막은 진짜 만주당 이진 공식 서열 2위 정청래인데 청래 캐릭터는 힘센 일진 옆에 붙어있다가 일진이 골로 가면 다른 일진으로 갈아타는 환승형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특이한 게 일진 옆에 딱 붙어있지는 않고 담배만 나눠 피는 다른 반 이진 같은 행보를 보여주는 청래는 원래 친노 중에 친노 우상호의 회원으로 정치를 입문하였으나 우연히 골로 갈 땐 정동영한테 갈아타고 정동영 사망하니 문재인한테 갈아탄 건 그렇다 쳐도 반문이 이재명 체제에서도 수석 최고위원을 역임하는 엄청난 유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바로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야. 이렇게 목소리도 큰 만큼 발언 수위도 세요. 막말의 대가로도 불리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또 특이한 점은 유사시민같이 진짜 막말을 던지는 게 아닌 드리블하기 위한 막말을 던져 오히려 상대방을 당황, 무장해제시키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투도 그렇고 왁구를 보면 이 새끼는 그냥 개그맨 했어야 돼. 장관!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게 깐죽대요. 도리 지내시는 분들 공천이 불안하신가? 전화번호 좀 주세요. 장관님.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모르면 통과. 들어가세요. 이처럼 개그 담당 이지님에도 불구하고 친명계에선 현재로선 가장 강력한 인자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 때 민주당 회의를 주도적으로 주최하여 무결표 안 던지면 수박색출에서 대갈통닭 깨버린다 엄포를 놓아 개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투표장에 들어갔는데 청래 20세야 가결표 던졌다. 이처럼 오늘은 민주당 이진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역시 일진보다 이진이 더 악질임을 잘 알 수 있었으며 더 안깝죽거리기 위해선 일진을 존나게 패놔야 하는데 이번 일진 솔직히 존나 끈질기면 개추. 그럼 드럼통에서 살아남기 다시 읽기 시작한 군침이는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